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펑크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지만 매력적인 두 곳을 담아보았는데요. 바로 앙코르톰에 있는 죽음의 문과 망갈라타 사원입니다. 먼저 죽음의 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앙코르톰에는 총 5개의 문이 있는데요. 건축적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세월의 흐름으로 지금은 느껴지는 모습이 다 다르지요. 앙코르톰의 정중앙에 바이온사원이 있는데요. 바이온사원의 동쪽 테라스 길 건너편으로 쭉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문이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 표지석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코르톰의 기본 구조를 보면 가로 세로로 각각 3.3km 길이의 정사각형 구조인데요. 각 방향의 가운데에 문을 두고 있는 구조이지만 동쪽에만 두 개의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쪽 성벽의 정중앙에 위치한 문을 동문 혹은 죽음의 문이라고 부르고요. 이 죽음의 문에서 북쪽 성벽을 따라 500여 미터 이동하면 차량이나 답사객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승리의 문이 나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승리의 문은 전쟁에 승리한 전사들이 이용하였고 죽음의 문은 전쟁에 패배한 군인들이나 전사하는 일이 들어오던 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탑문의 꼭대기에는 각 방향으로 4개의 얼굴상이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앙코르 제국의 위대한 왕인 자야바라만 7세가 만든 건축에서 보이는 특이한 양식입니다. 이 사면상은 불국토를 꿈꿨던 자야바라만 7세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치유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인 관세음보살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탑문의 전체 높이는 23m이고요. 맨 아래쪽 중앙에는 높이가 7m이고 폭이 3.5m 정도 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상 아래에는 합장하는 모습의 압사라 형상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머리가 3개 달린 코끼리 아이라바타에 앉아있는 인드라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이곳에 답사객들이 보이네요.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다음 방문지인 망갈라타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원은 앙코르톰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망갈라타로 불려지고 있지만 이스트 프라사 탑 또는 모뉴멘트 487로도 불려집니다. 처음 가시는 답사객들은 사원의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원의 입구는 앙코르톰에서 승리의 문 방향으로 가는 곳에 있고요. 승리의 문으로부터 약 300여 미터 전에 입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 탑 템플이라고 적혀있는 표지석이 보이네요. 이 길로 약 120여 미터 진입하면 사원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으로 길 주변은 숲으로 변했고 나무 덩굴이 치렁치렁 얽혀있기도 하네요. 음산한 느낌도 들고요. 너무 답사객들이 없어서 살짝 무섭네요.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망갈라타 사원은 자야바라만 8세가 만든 힌두 사원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이 죽고 다시 앙코르 제국은 힌두교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사원 주변에는 원래 브라만 살라라는 학문기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곳에 자야 망갈라타라는 사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야바라반 7세 시절 그의 꾸루였고 왕자이자 힌두교 사제였다고 합니다. 자야바라만 7세는 불교도 했지만 힌두교에도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 힌두 사제들도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하네요. 자야바라만 7세 이후 자야바라만 8세 왕은 힌두교를 마지막으로 부활시킨 왕이었고 당시 대표적인 구루인 자야 망갈라타와 그의 어머니를 위해 1295년 4월 28일 목요일에 사원을 헌납하였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앙코르 제국의 국력이 자야바라만 7세 시절만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원 공사는 진행하기 어려웠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신 작은 사원이지만 균형 잡힌 모습의 사원을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쪽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다 노래길을 발견했네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곳곳에서 뭐가 나올까 긴장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원래 비슈누와 그의 부인의 형상을 모신 받침대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붕은 허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 사이사이에서 힌두 신화를 조각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라 흐릿하겠지만 우유바다 휴적기 모습입니다. 힌두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화로 천지창조 신화인데요. 앙코르의 건축물 조각에 단골로 등장한 소재입니다. 이 모습은 뿌랴칸 사원에 등장하는 우유바다 휴적기 모습이고요. 앙코르톤 북문의 다리 장식에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유바다 휴적기 신화는 앙코르 건축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공 장식은 춤추는 시바의 조각이네요. 힌두교에서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면서도 창조적인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춤은 심오한 지식과 가공할 힘, 그리고 진리와 파괴를 모두 상징하는 우주의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춤의 왕, 나타라자라고 부릅니다. 비슈신의 여러 화신 중 하나인 난쟁이 바마나를 묘사한 조각도 보이는데요. 비슈누는 인드라신의 부탁으로 인드라의 동생으로 태어나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바로 난쟁이 바마나입니다. 바마나는 인드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은 악마 발리로부터 인드라와 다른 신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헌신한 화신의 모습입니다. 바마나는 자신의 새 걸음을 걸은 만큼의 공간을 자신에게 달라고 악마 발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에 악마 발리는 난쟁이가 비슈누인 것을 눈치챈 사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며 이를 허락하였지요. 바마나는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으로 점점 몸이 커지며 두 걸음으로 우주를 덮여버렸고 세 번째 걸음을 당황해하는 발리의 머리에 대고서 그를 지옥으로 밀어버립니다. 비로소 하늘과 땅 그리고 공중의 모든 세계는 평화를 되찾게 되었지요. 이후부터 비슈누는 새 걸음을 걸은 신 트리 비크라마로 불리게 됩니다. 또 다른 비슈누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네요. 거대한 우주의 뱀 아난타 위에 누워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며 창조의 신 브라마가 이마에서는 파괴의 신 시바가 태어난 것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조각은 또 다른 비슈누의 화신 크리슈나의 모습인데요. 청년기에 접어든 목동 크리슈나와 인드라신의 마찰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양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인드라신에게 힌두교의 제사의식인 야지나를 지내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인드라 대신에 마을 주변의 고바르다나 산에 야지나를 지내고 그 산을 숭배하라고 설득하자 이에 분노한 인드라가 많은 폭우와 번개를 쏟아붓자 크리슈나가 새끼손가락으로 고바라나나 산을 마을 위로 들어올려 폭우와 번개를 막아주며 그들을 지켜내자 인드라신마저 크리슈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신화적인 내용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힌두교의 신화적인 내용도 많았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